네, 점입 가경이 아니라 점 경경경경경입니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빈테라 로드원으로 가볍게 아주 샐러드 먹듯이 시작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전부 다 500만 원, 6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총 5대를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이게 커스텀샵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남쇼를 포함해서 그 전 세계 악기쇼들이 다 캔슬이 됐잖아요. 근데 원래 저도 몰랐는데 사장님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남쇼 같은 데를 가면은 비딩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각국의 디스트리뷰터들이 이제 와갖고 거기다 카드를 꼽는답니다. 아하.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중에 그 이제 낙찰 받은 그 나라에서 그 기타를 바로 가져갈 수 있게 그 쇼용 기타를 전시용 기타를. 근데 그때 보통 전시용 기타들은 약간 컨셉트 카처럼 되게 스펙을 신경 써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예전에 보면은 버즈비 커스텀이라고 사장님이 직접 그 스펙을 주문을 해서 들여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비딩 기타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사장님이 주문한 게 아니고 그 팬더 자체에서 뭐 남쇼 이외 뭐 다른 쇼까지 쇼용으로 만든 그런 컨셉트 기타를 바로 비딩을 통해서 받아오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번에 들어온 물량 중에 비딩을 신청한 업체가 일단 버즈비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버즈비 사장님 커스텀 버즈비 커스텀은 아니고 팬더 자체 커스텀인데 우리가 비딩을 통해 가져온 그런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물에 이어서 판돈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 호가를 불러서 응찰을 해서 낙찰 받은 모델들 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독 응찰이었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한 말 따온 거잖아요. 그렇죠, 따온 거죠. 따온 거야. 거의 약간 버즈비는 네. 훔치지 않으면 따니까. 뭘 이렇게 어디 가서 따와. 참 타짜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기타넷에서 네. 그 응찰하실 분들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다들 이제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가만히 계셨는데 우리는 뭐 워낙에 버즈비가 이제 팬더 커스텀하고 워낙에 친한 그 또 네, 그 판매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자신 있게 혼자 응찰해갖고 5대를 받아오신 게 오늘의 비딩 기어들입니다. 아~ 자, 이렇게 쓸데없는 또 네. TMI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사실 아실 필요는 별로 없죠. 없는데 그냥 뭐 아까 저도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사장님 이거 버즈비 커스텀이에요? 라고 물어봤다가 거의 한 20분 동안 네, 그 투머치 비딩, 인포메이션을 네, 제가 들은 게 좀 억울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합니다. 나만 들을 순 없지. 예. LA에 있을 때 얘기해요. 이게.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557만 9천원 6263 판돈이 커져요. 네, 6263 스트라토캐스터 예. 자, Made in USA이고요. 98.5cm 전장, 3.47kg의 무게, 42플러스 2mm의 두께, 12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약간 그 빈티지한 어떤 그 스펙들이 바로 엿보이는 대목이죠.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고요. 그리고 넥은 리프트손 메이플 1963 신쉐임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그리고 너트는 본넛입니다. 너트 너비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저희가 한번 볼게요. 뭐, 어느 정도인지. 뭐. 42예요, 42. 네. 네. 뭐 41점 뭐 9 뭐 어쩌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대충 쟀을 때 42 보입니다. 네, 지판은 AAA 그레이드의 로즈우드. 그리고 7.25에서 9.5까지 컴파운드 레디우스입니다. 이게 되게 네, 신기한 게 아, 그러네요. 네, 7.25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했었잖아요. 7.25가 이렇게 엄청 브라운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확 휘었다면은 얘는 확 휜 느낌에서 살짝 펴집니다. 네, 그래서 잘 볼 수 없는 184mm에서 241mm 반지름 변화폭을 갖고 있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빈티지 프렛입니다. 오호. 요게 6263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4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4개요? 4개. 네. 4개 말고요. 네. 넥 픽업이고요. 네. 네. 미들 픽업은 6063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그리고 브릿지에는 6063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이렇게 장착이 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간 픽업에 신경을 많이 썼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 볼륨 그리고 투톤 네. 5A 픽업 셀렉터고요.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6포인트인가요? 예. 네, 6포인트. 네,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랠리, 자, 랠리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돼 있고 살짝 네, 클로즈에서 조금 예. 더 나간 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또 새해가 밝았으니까 또 스펙 설명 간 저희가 또
오랜만에 한 번씩 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지판공률 반지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네. 드렸고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손에 대해서 한번 손. 네. 네,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리프트 손이거든요. 리프트 손. 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여기다가 그려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은 네. 네. 나무가 자, 이렇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따르면 나무가 요렇게 이제 나이테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네. 쳤을 때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걸 이제 플랫손이라고 하면 어떻게 자르냐면은 그냥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 이렇게 네. 툭툭툭 자르는 게 네. 플랫손 혹은 플레인손 네. 하면은 이제 이쪽에 보면은 나뭇결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쪽으로 하면 나뭇결이 막 이렇게 없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등고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등고손이라는 게 얘입니다. 이 위쪽으로 가면 나무 무늬가 막 잘린 대로 지멋대로 되고 그다음에 쿼터손이라고 하는 건 쿼터 아시죠? 쿼터 4분의 1을 합니다. 4분의 1을 한 다음에 이 4분의 1을 한 거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이 일정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세로줄 무늬가 짝짝 들어가겠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 예. 나무태가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예. 이 가운데 쪽은 거의 이게 직각인데 예. 이쪽은 직각은 아니고 각이 이렇게 조금 예, 이렇게 져요. 예, 이게 쿼터손이고 이거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완전히 이것과 각 무늬를 직각으로 맞추자라고 한 게 이제 리프트손인데 어떻게 자르면. 자르냐?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예. 이렇게 자르고 예. 네 이렇게 자르고 해갖고 완전히 이렇게 이 방향으로만 자를 수 있게 하는 네, 그게 리프트손이 됩니다. 수율이 한 60% 정도밖에 네, 안 나온다. 수율이 엄청 떨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쿼터손은 이제 그래도 쿼터로 나눈 다음에 다다다닥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그 일반 플레인손은 그냥 다다다다 네. 근데 리프트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쿼터를 나눈 다음에도 그냥 완전히 이렇게 고 방향으로 네. 시계, 이 방향으로만 시계 방향으로 시계바늘처럼 네. 이렇게 네. 자르게 되는 게 리프트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리프트손은 가장 수율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좀 믿고 쓸 수 있는 퀄리티? 네. 아 근데 뭐 사실 리프트손이랑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고 네. 그런 뭐 장단점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등고손이라고 우리가 흔히 맨날 농담처럼 얘기하는 플랫손과 쿼터손과 리프트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쿼터손이나 리프트손 정도는 돼야 대한민국에서 견딜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네, 좀 돼야 돼요. 이게 요즘 점점 더 그렇게 느껴요. 네. 이 나라에서 악기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막 여름에는 악기에서 물 떨어져요. 악기가 땀이 나. 악기에서 땀이 나. 네. 네. 아 정말 대단한 네. 대단한 날씨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팬더 트윈리버블고요. 아 이거 우렁찬 해도 좋네요. 와 이거 좋다. 이게 빈테라 로드원 엄청 좋다 생각하고 왔는데 또 가격 3배 올라가니까 또 영역이 다르네요. 네, 이 종자가 틀리네요. 맞아요 진짜 종자가 네, 종자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거 진짜 좋다. 마샬이고요. 이 펀치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무리 세게 쳐도 볼륨이 더 안 올라가는 건 왜 그럴까요? 기본 출력 자체가 되게 높고 네. 미들 로우가 상당히 두툼해요. 자, 그 역 와운딩한 중간 픽업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짱짱하네요. 짱짱하고. 네. 아, 되게 좋다 이거. 사운드가 굉장히 근력이 상당히 네. 느껴지는 아주 강력한 사운드입니다. 네, 팬더의 듀얼리스트.
레드밤. 진짜 좋네요. 야 이거 마샬 얘는 네 조금 그 등치 자체가 꽤 큰 예. 느낌의 사운드입니다. 예, 마샬 게인은 마샬 게인 전문 요원. 예 제가요? 예. 갑자기요? 얘를요? 한번 쳐보시죠. 네. 뭐. 비싼데. 좋다. 네 신나는 좀 이게 뭔가 확실히 미들이랑 로우가 짱짱하니까 좀 어느 정도 하드락의 느낌까지 네.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자 그럼 또 우리 잠시 제가 커스텀샵 리뷰하다가 저 마샬 게인 칠 건 생각도 못하고 네 이번에는 제가 왜냐하면 오늘은 S90이 없기 때문에 손이 심심해서 네. 네 오늘은 선생님이 또 백킹 트랙과 함께 멋진 연주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신나네요. 아, 백킹 트랙 아주 좋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 백킹 트랙 초면이라 중간에 섹션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빡! 네, 끝난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자,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이 피지컬 자체가 조금 뛰어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로즈우드 사운드를 얘기할 때 메이플이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재료가 많은 사운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조금 더 기름기도 좀 더 네, 많고 튀김옷도 좀 두껍고 뭐 이런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얘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안에 재료도 엄청 실하고 튀김옷 자체도 굉장히 살벌하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잘 튀겨낸 그 기름기 가득한 등심 카츠 네, 같은 그런 느낌의 네. 있어요. 정말 한 입 딱 씹었을 때 그 엄청난 만족감 그런 피지컬이 예. 느껴지는 원래 이제 펜더커샵 같은 경우에는 그 미들로우가 강조되어 있는 사운드보다는 하이대역의 예. 짹짹거리는 예. 그런 스트레스풀한 사운드가 강조되어 있는 게 비율상 조금 더 많이 존재하는데 근데 지금 이 6263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로즈우드의 어떤 그 좀 피지컬적인 측면 그 덩어리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된 예. 되게 큰 느낌의 기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정말 양이 넉넉한, 네, 네, 네. 진짜. 양이 든든한 스트라토캐스터 보셨고요. 자, 이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로즈우드가 땡깁니다. 알겠습니다. 그 메이플하고 로즈우드 차이도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있긴 있는데 네.
메이플은 좋고 로즈든 싫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네. 선호는 이제 네. 확실히 네. 많이 그죠. 네. 필요한데 필요한 사운드를 쓰면 네.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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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무한 리필 팬더 뷔페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뷔페가 막 먹을 거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한 6개가밖에 없는데 다 먹을 만한 거예요. 네, 그런 걸로 네. 끊임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네. 원래 이 팬더가 이제 치다 보면은 양이 좀 적은데 네, 좀 배 좀 먹다 굶어 죽겠죠. 네. 그렇죠. 배가 좀 부른 느낌이 좀 덜한데 얘는 정말 간만에 아우 야 배 터지게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네. 진짜 든든한 느낌의 팬더였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557만 9천 원이요. 아 이거 뭐 가성비 좋네. 아예 훌륭하네요.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좋고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자 몇 대 몇? 99. 네 그렇습니다. 뭐 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팬더 커스텀 샵의 그런 좀 스트레스풀한 어떤 하이가 네. 날렵한 딱딱한 그런 사운드하고는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는 로즈우드의 매력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게 이제 애초에 좀 많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메이플 지판이고요. 그리고 애쉬 바디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완전히 조금 동떨어져 있는 약간,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약간 리버스 스타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연결해서 바로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커스텀샵 시리즈는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타임스! 큐타임스.